두루마리를 한 중간 정도 두 개 사용할 건데 껍질을 까서 해볼게요. 네. 생채하면 우리가 무생채 제일 많이 먹게 되잖아요. 네. 고구마 생채 굉장히 생소한데 이것도 반찬 가게에서 파는 메뉴예요? 이거는 사실 반찬 가게에서는 저희 무생채만 팔고 이 고구마를 박스로 팔잖아요. 네. 한번 이제 쪄 먹고 하면 이게 남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좀 별미로 예, 고구마 이제 나중에 처리할 때. 아 진짜 괜찮다. 달콤한 맛이 오. 갖고 있을 텐데. 네. 예, 시간이 좀 지나도 물이 안 생기고. 네. 그리고 점점 이제 양념이 고구마 안으로 배는 거예요. 맞아요. 딱 고구마 살만 먹을 수 없고. 맞아요. 구워 먹을 수 없으니까. 항상 형님 썩어서 버려요. 그렇지. 솔직히 많이 버리거든요. 네. 그리고 고구마를 생으로 먹으면 굉장히 몸에 좋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고구마에 있는 끈끈한 점액 같은 거 네. 나오는 그게 알라핀이라는 성분인데 얘가 장운동을 촉진시켜요. 그래서 변비 예방에 되게 좋은데 생채 맛있으면 진짜 많이 활용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껍질을 까서 해볼게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가늘게 채를 쳐요. 네. 굉장히 긴장되네요. 네. 아, 우리 편에 가서 우리 아니 근데 엄청 잘하셔가지고 가볍게 채를 썰어주고. 아니 우리가 고구마는 서민적인 음식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고구마를 디저트로 최초로 먹은 사람이 영조라면서. 네, 맞아요. 그 왜 조선시대 사극 같은 거 보면 네. 왜 평민들이 밥 대신 고구마 먹고 네네네. 있고 뭐 감자 먹고 있고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는데 네. 사실은 영조 이전에는 들어온 적이 없고 아. 얘는 일본의 대마도에서 들어온 수입식품이에요. 영조 39년에 조엄이라는 분이 대마도에 사신으로 가셔서 드시고 너무 맛있어서 한양으로 바로 전갈을 보냈는데 그 전갈의 내용이 이전에는 보지 못했는데 굉장히 맛있는 작물이 있다 이렇게 보내셨더니 이제 영조가 보시고 수입을 해라 당장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됐어요. 이게 영조가 드시고 디저트로 너무 맛있어 하시니까 외래 작물은 재배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고구마는 재배가 용인되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군요. 저런 것들은 잘 들어왔지. 한 바구니 갖고 계시니까 여유가 좀 있으시네요. 당연하지. 네. 조급함이 없으셨어요. 전혀 뭐 이제 더 이상 안 가져가도 돼요. 안 가져가도 눈에 근데 혹시 누가 내 이름을 또 바꿔가지고 그게 지금 제일 걱정이라 그렇지. 만약에 바꿨다 이러면 그때부터 이제 뭐 예. 알토란 놓고 하고 뭐 아무 필요 없다 나는. 사과 들고 옵니까 이게. 사과 들고 와야지. 자 고구마를 일단 네. 채를 다 썰었어. 다 채를 썰었잖아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절임. 여기 이제 고구마의 전분기를 빼줘야 돼요. 오. 고구마 이제 생 고구마 드셔봤죠. 이렇게 약간 우직근 이렇게 네. 씹히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생채를 먹을 때는 이게 아삭하고 사악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전분기를 좀 빼주는데 금방 이제 한 번에는 안 빠져요. 그래서 찬물에 세 번 정도 좀 우려낼 거예요. 이제 전분기를 그러니까 한 세 번 정도 네. 물을 갈면서 해줘야 되고. 이렇게 세 번 정도 10분을 하면 이렇게 아 더 이상 안 나오네요. 안 나와요. 네. 이거를 이제 쓰실 거예요. 아 이렇게 또 깨끗하네. 네. 이렇게 또 전분기를 빼야 이제 우리가 양념을 할 양념이 좀 잘 배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좀 식감을 좀 아삭하게 살릴 수가 있어요. 이거 깨끗한 물 나온 고구마는 채반에 받쳐서 좀 물을 좀 빼줄게요. 쪽파. 쪽파는 항상 이제 송송. 송송 썰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재료 하나가 있는데. 비법. 나왔다. 비법이에요? 비법은 아니고 아까 네. 우리 맞추신 네네. 이 사과 아. 네 단계를 줄여준다는 아 진짜 고구마랑 사과를 같이 쓰세요? 네. 사과를 쓰는데 사과는 이제 깨끗이 씻어서 아니 색깔도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이게 벗겨놓으면. 질감도 네 아니 가스 없애주는 거 알고 넣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맛에 좋아가지고 되게 달콤한 네 중요하거든요. 달콤 새콤. 근데 네 그렇게 이제 예, 궁합이 또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껍질 채로 씌는 부분 잘라서 두께는 이 고구마 아까 채썬 두께만큼
거의 1:1 비율에 가깝게 사과를 또 많이 넣었더니 더 맛있더라고요. 네. 사과는 나박김치 같은데 너무 맛있잖아요. 네. 재료 손질은 끝났고요. 이제 무치. 네, 무치기만 하면 돼요. 쉽다 레시피. 만들기도 너무 간편하고. 전분 때문에 물 세 번에 그냥 고구마 씻은 것밖에 없고. 와. 일단 고춧가루. 고춧가루 제가 한 3큰술 썼어요. 고춧가루, 3큰술, 그리고 액젓. 네. 그래도 이제 약간 김치 느낌이 무슨 나니까. 액젓이에요? 요거는 멸치 액젓. 멸치 썼어요. 액젓. 네. 근데 까나리 액젓 쓰셔도 되고, 이게 이제 식초예요. 근데 저는 이제 2배 사과 식초를 사용했거든요. 새콤한 맛이 아주 극대화시대. 많이 들어가는 편이네. 네. 지금 아까 고춧가루처럼 3큰술. 3큰술. 그래서 조금 많은 느낌이 나시잖아요. 왜냐면 이거는 이제 저희 김치처럼 좀 오랜 시간 뭐 발효를 해서 좀 새콤하게 먹는 게 아니고 이제 막 무쳤는데 굉장히 새콤하고 막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식초를 좀 많이 넣죠. 네. 이제 마늘은 많이는 안 넣어요. 많이는 안 넣고 한 작은 술. 깨는 그냥 두세 꼬집 정도. 소금도 세 꼬집 정도만. 이제 설탕 세 큰술. 살살 버무려 주시고. 일단 지금 비주얼은 좀 무생채 같거든요, 현재까지는. 아, 근데 고구마 두 개, 사과 하나도 저렇게 양이 많아. 양이 엄청 고생하네요. 이건 정말 별미로, 특히 이제 이런 이제 더워지는 이런 여름에 드시면 입맛도 돌고 너무 좋죠. 그리고 네. 집에 이제 고구마 한 번에 다 못 쓰실 그러니까. 때 아주 좋아요. 네. 네. 생으로 또 먹을 수 있고. 네. 해놓고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요? 저 한 일주일 정도 짜증나게 넣어 놓고 먹었어요. 괜찮다. 네. 그러니까. 이제 끝났어요. 와! 아,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쪽파는 그냥 위에 심심하니까 한번 뿌려 줄게요. 끝입니까? 자, 완성이 된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지선 대표님의 고구마 생채가 완성됐습니다.